안녕하세요. 매일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이번 주 브이로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무지하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새로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요, 시립무용단 공연이 있어서 보러 갑니다. 좀 오랜만에 차려입으려고 했는데 너무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차려입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PPL인 어다울 브랜드의 옷을 입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따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급하게 입고 나가느라고 예기치 않게 PPL이 되었네요, 여러분.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제가 PPL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어깨가 봉긋하게 돼서 조금 각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진짜 맨날 입던 이 청바지거든요? 청바지에다가 이거를 딱 입었는데 뭔가 차려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재질이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이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허리 라인을 또 한번 잡아줬어요. 그래서 저처럼 골반 부자이신 분들은 허리 라인을 강조를 해서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리에 딱 붙는 건 아니고요. 되게 널널해요. 아, 나 그리고 이거 옷 입고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에 그 미니 주머니.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은 샤넬 19백 들었고요. 정말 오랜만이죠. 저도 이 가방이 있는지조차 생각도 못하다가 오늘 룩에 잘 어울려서 들어보았습니다. 신발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뭐 신을까요? 여러분이 딱 골라줬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에는 이미 신고 나갔겠죠? 어쨌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이렇게 그냥 그레이 컬러의 구두를 신을지 아니면 상콤하게 봄 느낌 나는 라벤더 컬러의 슬링백을 신을지 너무너무 고민이 돼요, 여러분. 그래, 결정했어. 그래, 결심했어. 따란 딴따란 딴따란 따단 따단단 나는 라벤더 신발을 신겠어. 혼자 잘 놀죠? 아무튼 그럼 저는 이 신발을 신고 다녀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따란. 다음 날인 줄 알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공연 보러 나갔다가 오늘 광화문에 집회도 있지, 퇴근 시간이지, 집에서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기름만 넣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 저희 언니랑 엄마랑 집 앞에 저녁을 먹으러 나갈 거예요. 제가 공연 티켓을 VIP로 엄청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깝지만 친구한테 넘기고요.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편한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아니 여기 어다울 옷 괜찮네요, 여러분. 진짜로 옷에 손이 막가. 정말로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밖에 나가려다가 아, 원피스나 입어볼까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를 진주로 바꿔쳤어요.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정말? 저 좀 어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 진짜 맹세하고 PPL 때문에 일부러 찍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냥 손이 갔어요. 나 진짜 너무 예쁘다. 보세요. 제가 쿨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옷의 색깔이 너무 잘 맞아. 저 얼굴이 정말 예뻐 보이지 않아요? 아, 민망하긴 한데. 아, 그래서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런 잔잔한 꽃. 정말 핑크핑크한 잔잔 무늬의 꽃무늬인데 바탕이 네잎이고요. 이 꽃에 들어간 요 그린 이파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초록색으로 보이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예뻐. 난 정말 너무 예쁘다, 지금. 죄송해요. 저 원래 A라인 치마를 잘 안 입거든요? 원래 H라인 좋아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근데 살짝 A라인이고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가니까 조금 더 발랄하면서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이 원피스를 입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제가 발톱을 안 칠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가락이 노출이 되는 쪼리를 신었습니다. 너무 귀엽고 발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혼자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머리도 그냥 발랄하게 한번 묶어줬어요. 이렇게 예기치 않게 PPL을 하게 된 김에 자고 일어나서 내일 어다울 PPL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쁜 거 확실 마음에 들었어요. 짜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어다울의 팬츠입니다. 요즘 MG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의 바지예요. 저도 그런 거를 하나 입고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예뻐요. 그리고 재질이 너무 좋아요. 여기가 되게 저렴하게 파는 브랜드거든요? 어떻게 이 재질을 그 가격으로 팔 수가 있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게 컬러가 좀 베이지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화면에? 이게 약간 그린기가 돌아요. 그래서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잘 못 찾는 컬러입니다. 마음에 드네요. 내가 왠지 MG가 된 것 같아. 아무튼 그렇고요. 길이가 되게 길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 여기 올라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안 자르고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선을 안 하고 입을 예정이고요. 이거 굽 높은 거에다가 딱 신으면은 되게 멋스럽더라고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원단이에요. 여름에 정말 편안하게 입고 다니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제품명 자세하게 써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 제가 매장을 오픈해요. 정말 갑자기 결정을 하게 되어서 부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랑 고양이 무인으로 용품 파는 매장이에요. 뜬금없지만 매장을 오픈하게 되어서 저는 물건 정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저씨, 그만요. 지금 택배가 계속 오고 있어요. 엄청. 이거 쌓여있는 거 다 어떡하죠? 할 수 있겠죠? 구독, 좋아요. 안녕. 매장 정리하는 거 보셨죠? 지금 거의 한 5일째 똑같은 일상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택배 박스가 몇십 개씩 쌓여가지고 진짜 하루에 내내 그거 정리하고 바코드 찍고 이러느라 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학교를 가는 날이어가지고 택배는 쌓이게 두었고요. 저는 그럼 학교를 다녀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예술이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며 실제 공간에서 관객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함으로써 학교 끝! 저는 집에 안 가고 바로 매장으로 가서 정리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해요. 요즘 잠을 너무 못 잤더니 졸려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했습니다. 매장 정리하고 들어왔고요. 짜잔. 이게 뭐냐면 요즘에 인스타에 광고로 엄청 뜨는 퍼펙트 토일렛? 천연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배변 시트 올려놓는 판이에요. 이걸 너무 사고 싶었는데 제가 매장을 여니까 도매로 사는 김에 이것도 도매로 샀다. 내 거를. 사심을 채웠다. 뭐 사심 채우려고 일하는 거지. 근데 아직 등록 못한 게 한 박스가 남아가지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되면 매장 구경시켜드릴게요. 펀치. 깨꿍. 펀치 깨꿍. 펀치야 너무 늦었는데 지금 12시 반 넘었거든요 여러분. 원래 저희 펀치가 좀 늦게 자는 편이어서 11시에 자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혼자 있어가지고 지금 깼습니다. 뽀뽀. 혼자 있었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오늘 매장에 데리고 갔어. 아우 엄마가 너무 늦게 왔어? 왜 깨물어 이 자식아. 엄마 늦게 왔다고 깨무는 거야? 아? 어? 야. 삐졌나봐요. 구독, 좋아요. 응? 펀치야? 제가 쿠팡에서 간식을 이것저것 사가지고 함께 뜯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핫하다는 간식들 정보를 얻어왔어요. 근데 이미 뜯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주작 방송 아니고 제가 참다 참다 못 참아가지고 맛이나 보자 하면서 어젯밤에 먹었습니다. 짜잔. 오징어 톡. 저는 한국 과자 대부분이 약간 밍밍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알맞게 5인 정도의 간? 요렇게 생겼답니다. 맥주 안주로 딱입니다. 두 번째 거. 이거 하리보 젤리인데요. 스윗 사워 배열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곰이었나? 뭐라고 했는데? 곰돌이가 두 마리가 같이 손잡고 있는 그런 젤리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대요. 짱 귀여워. 얘네가 이렇게 귀엽게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맛이 동시에 나서 맛있대요. 진짜 하나는 스윗하고 하나는 사워. 그래서 새콤달콤 맛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젤리는 히치스?
이게 오리지널도 있고 사워도 있대요. 근데 둘 다 맛있대요. 저는 사워를 시켜보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시큼한 게 가루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젤리 맞아?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딱딱한 껌. 진짜 셔요. 근데 금방 가시고 맛있습니다. 와, 엄청 부었죠? 또다시 매장에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새벽 한 4시쯤 자가지고 한 9시쯤 일어났어요. 프린트 할 거랑 막 이런 거 정리하고 지금이 11시 2분입니다. 11시 반까지 매장을 나가려고 해요. 오늘은 본사에서 와가지고 물건을 폰치야 다친다 이거 너 진짜 물건을 제가 막 진열을 해놨잖아요. 그거를 좀 뒤집어서 예쁘게 진열을 해주러 오신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오늘도 밤늦게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매장집 이거밖에 안 하니까 브이로그 찍을 게 없네. 동생이 한 이틀 도와줬거든요. 근데 하루 하고 그 다음날 이틀째 도와주다가 병이 나가지고 뻗었어요. 그래서 며칠째 못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저번에 PPL 했던 제품이잖아요. 이게 블랙루즈 신레이어 벨루어 쿠션이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요. 그때도 물론 좋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근데 손이 이것만 계속 가요. 이게 피부 결도 예뻐 보이고 컬러도 되게 잘 잡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를 하고 제가 계속 밖에 있잖아요. 그리고 수정 화장 할 시간도 없이 그냥 한 번 바르고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되게 예쁘게 무너져서 그냥 피부가 계속 예뻐요. 내내. 이거 봐. 피부 너무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언니가 저한테 추천해줬던 바비브라운의 크림쉐도 골든핑크거든요. 이거 아주 요긴하게 또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바쁜 아침 시간에 그냥 쓱쓱 하고 이렇게 하고 살짝 더 음영이 들어가 보인답니다. 그러면서 좀 과하지 않고 제가 나름 요즘에 열심히 화장을 하고 있어요. 매장에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지만 계속 일을 해서 사람이 나중에는 꼬질꼬질해지기 때문에 좀 분칠이라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됐어. 저의 화장은 이게 끝입니다. 아 입술 발라야 진짜. 됐다. 이 정도면 예뻐. 짠. 저의 작업복입니다. 이 바지가 엄청 시원한 재질이거든요. 일할 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더러운데 거의 일주일 내내 이것만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크록스를 또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이번 건 플랫폼이기는 한데 살짝 뒤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핏이 예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따라 샀어요. 지나가시는 분이 신고 있는데 너무너무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따라 샀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거는 요즘에 거의 장지갑으로 들고 다니는 샤넬 WC. 이거는 다른 가방 들면 이거 끈 여기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가방 안에 넣어놓고 지갑으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업할 거. 가서 작업할 거랑 허리가 아픈 걸 대비해서 마사지 건까지 챙겼어요. 요렇게 구루마에 같이 끌고 갔다가 매장에 요렇게 얹어놓고 필요한 것들을 쏙쏙 빼는 그런 정말 바구니의 용도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 다녀와 볼게요. 안녕. 이거 봐, 요 화면이 왜 이러냐고요. 정말 속상해. 여기 조명이랑 제 카메라랑 뭐가 안 맞나 봐요. 화면이 좀 이상하지만 잠깐 보여드리자면 물건이 꽤 많이 찼죠? 조금만 더 채우면 끝이 납니다. 퇴근합니다. 슈퍼마켓 하는 엄마를 둔 우리 용룡이와 마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간식을 좀 챙겼습니다.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져갑니다. 쪼종. 이거 보세요. 짜 먹는 삼계탕죽. 보양식이에요. 퇴근. 구독, 좋아요. 오늘 일과가 끝났습니다. 아, 이게 몸이 참 힘드네요. 정신은 뭔가 각성 상태라서 괜찮은데 몸이 엄청 피곤해요. 눈이
좀 피곤하고 이러잖아요? 점막 쪽에 기름이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주면은 눈 건강에 되게 좋대요. 그래서 해봤는데 처음 했을 때는 되게 느낌이 이상하고 불편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게 개운하고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닦아내면 눈이 싹 개운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셀프 테라피를 하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이 만다린 오일? 아, 향 진짜 좋아. 아, 진짜 셀프 테라피를 하는데 이게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통 얼굴에다가 오일 바르면 건성인데도 불구하고 트러블이 막 났었거든요? 근데 이 오일로 얼굴 마사지를 하고 나서 한번 토너로 딱 정리를 해주면 트러블은 안 나고 정말 얼굴이 쫀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걸 자주 해주고 있어요. 일단 오일을 흡수를 시키는 동안에는 이렇게 좀 많이 쓰는 근육들 있잖아요. 그걸 대충 풀어주거든요. 특히 요런데 모나리자 해가지고 여기가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풀어줘요. 다른 사람들은 괄사로 되게 예쁘게 하던데 저는 손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얼굴 근육도 피곤하더라고요. 그 피로가 좀 풀려요. 그 심부볼 있죠? 이게 다 근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위로 좀 당겨줘. 여기 진짜 신경 쓸 때 약간 여기가 이렇게 인상 쓰듯이 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 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한번 쳐줘. 중력을 거스르도록. 그리고 나서 토너도 스킨볼리 거 아까 그 만다린 오일이랑 같은 데거든요? 여기 거를 쓰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장미수 같은 거예요. 근데 영양이 좀 많더라고요. 질감은 물인데 하고 났을 때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걸로 결정리를 해주는 거죠. 기름진 거를 닦아내요. 그러면은 오일 때문에 트러블 나시는 분들 트러블 안 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 동생한테도 야 이거 해봐라 진짜 좋다 했는데 나는 오일 바르면 트러블 나 막 이러더니 요즘에 저희 집 와서 엄청 하더라고요. 좋은 건 알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닦아내고 나서 흡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벌써 조금 쫀득쫀득해졌죠? 여기까지만 해도 아 진짜 속안이 촉촉해진 게 느껴져요. 기초를 아직도 시바산을 쓰는데 좋아요. 이것만큼 속건조 잘 잡아주는 제품이 없습니다. 몸이 힘드니까 피부가 푸석푸석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일로 셀프 테라피 한번 해주고 기초 해주고 하면 다음날에도 얼굴이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벌써 찰져졌어. 예전에 광고했던 건데 이니스프리 잡티 토닝 세럼 각질 제거까지 좀 해주는 제품이어가지고 이것도 발라줍니다. 요즘에는 올인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크림까지 발라주면은 이 끈적끈적함이 사라집니다. 잘 준비 끝! 이렇게 하면은 진짜 피부가 좀 반짝반짝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게 잠에 들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굿밤입니다. 굿밤! 짜잔! 가게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도 손님들이 있어요. 이번 브이로그는 뭐가 없어서 죄송하네요,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